네, 안녕하세요. 이설 로펌의 이설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부동산 법률 용어를 조금 검토해 보도록 할게요. 부동산 사실 언어가 쉬운 편인데, 부동산 업체들의 전문 단어를 많이 쓰다 보니 사실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거든요. 근데 몇 가지만 저희가 알면은 쉽게 부동산 계약서들 이해를 할수 있으시니까요. 오늘 잘 들으세요. 첫 번째로 LOI 또는 Termsheet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의향서예요. 그래서 처음에 계약을 하기 전에 저희가 금액이라든가 스퀘어풋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맞으면 저희가 사실 하실 수가 아예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처음에 논하면서 이제 네고를 하시는, 이 합의를 하시는 단계에서 쓰는 이 서류를 LOI, Letter of Intent 또는 Termsheet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의향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또는 이런 단어도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RFP, Request for Proposal 이래 해가지고 프로포설을 한번 줘봐라. 프로포설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제안 요청서라고 하는데 이 단어도 또한 쉽게 들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또 TI money, TI 해줘야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tenant improvement라고 해가지고 이 금액은 또는 tenant allowance, tenant improvement, tenant allowance, TI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건물주가 테넌트한테, 피임대인한테 제공을 해주는 어느 정도의 혜택이세요. 세입자가 들어오게 되면은 건물에 뭐 레스토랑이 들어온다, 사무실이 들어온다 이러면 어느 정도 사무실을 꾸미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테넌트가 임프루브먼트 한다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테넌트 임프루브먼트라고 해서 이 돈을 사실은 건물주가 제공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제공을 하냐면 장기적으로 그 사람의 리스를 받기 위해서 제공을 해요. 그래서 이 TI나 테넌트 임프루브먼트 머니 또는 테넌트 어라운스라는 표현을 이때 사용을 하는 겁니다. 또 많이 사용하시는 말씀도 잘 모르시는 부분이 넷 리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트리플넷이라는 말도 있고 더블넷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넷 리스라는 거는 결국은 세 가지 비용을 많이 얘기를 하는 건데요. 하나는 property tax, 이제 부동산 이제 재산세를 얘기하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property insurance라 해서 건물 인슈런스, 건물 보험을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net common area maintenance비라 해서 CAM이라는 표현도 많이 써요. common area maintenance 그러니까 건물 관리 비용이에요. 그래서 이 비용들을 얘기를 할때 저희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건물주가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을 사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건물주가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은 재산세, 그리고 건물 보험세, 그리고 건물 유지 비용이겠죠. 그러면 이거예요. 건물 유지 비용은 건물 관리비, 즉 CAM이고요. 건물 보험, insurance, 그리고 property tax가 부동산세인데, 이세 개를 net lease라고는 표현을 쓰면은 이 비용을 실비 비용으로 정산을 하고 나머지 비용은 렌트로 받는다는 개념이세요. 그래서 저희가 출보넷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이세 가지 비용을 다 비용 정산을 실비로 하겠다는 거예요. 즉, 내가 렌트를 1,500불을 내시면은 건물 보험세, 부동산세, 재산세, 그리고 건물 관리 비용 이렇게 합쳐서 나중에 300불씩 더 추가로 달라고 하고 비용만 하는 거를 넷 리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말한 것처럼 트리플넷은 이세 가지를 다 완벽하게 포함하는 리스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더블넷이라는 표현을 저희가 쓸 때는 주로 property tax 그리고 건물 보험세, insurance 이 금액 두 가지를 포함하는 걸 더블넷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많이 쓰는 표현 중 하나가 appraisal이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건물 감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거는 뭐 보통 주택 구매 때도 많이 쓰시는데요. appraisal이라는 표현을 쓰시고요. 이 표현은 어쩔 때 많이 쓰냐면 이제 보통 론을 받으시고 많이 건물 구입들 하시잖아요. 이 appraisal value가에 대비해서 론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론 가격 대비, 론이라는 거는 appraisal value 대비 80%. 그러니까 내가 굳이 사는 금액이 아닌 건물 가치 평가를 했을 때, 건물 감정을 했을 때그 가격에 비해 80%까지 론을 해주겠다 이런 표현식으로 많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 외에 또 많이 쓰시는 게 due diligence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요. 실사예요, 한국말로. 자, 이 실사라는 게 뭐냐면 due diligence라는 거는 실사 평가를 하세요. 이 기간 동안은 보통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지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 due diligence를 왜 하냐? 건물이라는 거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일 수가 있지만 사실은
건물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건물에 저희가 생각지도 못한 담보라는 게 또 있을 수도 있어요. 담보가 잡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니면은 또한 토지가 사용 제한이 있을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확인하는 과정을 저희가 일반적으로 due diligence라고 하고, 한국말로는 실사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때 일어나는 것들이 제가 앞서 말씀한 appraisal, 그리고 또는 inspection, 이게 건물 평가인데요. 이제 가가지고 건물 확인이세요. 사실은 건물에 문제가 없는지, 또는 뭐 AC라든가 물이 잘 나오는지, AC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확인을 하시게 되세요. 저희가 또 많이 쓰는 부분이 Grant of Deed라는 말을 많이 쓰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무슨 뜻이냐라면 부동산 양도 증서세요. 한국분들은 많이 동사무소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혹시 토지 구매 내용들을 전부 다 확인할 수 있나요? 라고 하시는데 사실 그렇게 하시지는 않으세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이 Deed라는 게 근데 일반적으로 많이 왔다 갔다 거리면서 부동산 양도 주소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Grantor는요, 부동산을 양도하는 양도인이시고요. Grantee는 이 부동산 수취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저희가 이 부동산에서 많이 쓰는 단어들이 Seller's Disclosure라는 표현을 많이 쓰세요. 이게 판매 정보 공개인데요. 판매인의 정보 공개예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법률 중 하나가 Seller Disclosure라는 게 있어야 되세요. 그래서 이제 판매인이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공개를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몇 년 전에 허리케인이 나서 내 건물이 홍수가 난 걸 알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디스코셔를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뭐 여기서 들어간 또 내용들이 자살한 사람들이 있거나 이런 내용들. 그래서 저희가 건물에 가치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내용이 있으시면 사실 공개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seller disclosure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이 내용들을. 그래서 판매인의 내용 공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저희가 또 많이 쓰는 말이 earnest money라는 말 많이 들어갔는데요. 한국에서 소위 생각하는 계약금 또는 보증금이세요. 이 금액은 처음에 계약을 하실 당시에 들어가시고 나중에 전체 금액에서 적용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lien, 담보, 또한 담보라는 단어가 lien으로 사용이 되고요. easement라는 거 하는데 이거는 저희 한국말로 엄연히 따지면 부속 지역권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이스먼트라는 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 토지 소유권이 아닌 다른 토지에 대한 권한들을 많이 얘기를 하시는 거세요. 그래서 이거는 주로 크로스 이스먼트라 해가지고 서로 건너갈 수 있는 권리. 예를 들어서 토지 A가 여기에 있고 토지 B가 여기에 있는데 B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A를 거쳐야 돼요. 그러면은 A에 B가 토지 A에 관한 이스먼트, 크로스 이스먼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는 뭐 건물 사이에 파킹 라스 공유를 한다거나 그러면 파킹 이스멘트라는 것도 생기고요. 아니면 이 토지 밑에 하수구가 지나가요. 그러면 드레이니지 이스멘트라 해가지고 이 이스멘트라는 건 사실은 토지에 관련돼서 많은 이 부속 권리세요. 이 토지 소유권이랑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부속권이 존재할 때예요. 그리고 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실사 과정에서 사실 이 토지 부속권들이 존재하는지 안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확인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특히 토지 옆에 있는 건물들 구입하시다가 이 이스멘트들 확인 안 하셔가지고 나중에 이 권리를 잃으시거나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 조심하셔야 되시고요. 에스크로우라는 개념이 있으세요. 이 에스크로우가 가장 어려우세요, 한국분들은. 왜 이 에스크로우가 어렵냐면 한국에서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에요. 자, 이 에스크로우는 저희가 소위 말하면 신탁이라고는 사실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제3자가 공동대게 아무 편도 들지 않는 제3인에게 이 돈을 맡기고 이 거래가 완료될 때까지 돈을 홀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아까 말한 earnest money가 있잖아요. 계약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쪽으로 받으면 저 사람이 계약금 들고 날리면 어쩌지? 저 사람 계약금만 들고 도망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되실 수 있는데 그런 거를 방지하는 제3자 신탁은행이나 신탁자가 이 금액을 관리해주는 사람을 에스크로우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대부분 이런 주택 구매를 하시거나 건물 구매를 하신 분들은 이 에스크로우랑 타이틀 회사랑 거의 일률적으로 같이 일한다고 하는 거 참조하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또 한국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 타이틀 인슈런스 개념이세요. 제가 이 토지 소유하고 있으니까 사십시오 라고 한다면 이 토지를 제가 정말 소유하고 있는지 아닌지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물론 있어요. 이거는 국가적 기록을 떼보면 나와요. 그죠? 정부에 가서 기관의 기록을 떼보면 아는데 이게 사람 사는 거는 모르다 보니 A라는 사람한테 B한테 넘어갔는데 B가 도중에 이혼을 하고 B가 그 이혼한 서류가 정리 안 된 채로 C한테 넘어가고 C가 나중에 보니 돌아가셨는데 증여가 똑바로 안 되고 이런 과정을 수없이 겪다 보니
토지의 권리가 사실은 정리가 깨끗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토지 소유권에 대한 보험을 반드시 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 타이틀 인슈런스, 이 토지 소유권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요, 그 구매자에게 네가 이 토지를 구매를 하는 거에 대해서 보험을 들어줘요. 그래서 실제로 소유주가 그 사람이 아니다라면 그 토지 구매 금액만큼 보상을 해주는 보험입니다. 그래서 이게 타이틀 인슈런스예요. 자, 이게 타이틀 인슈런스가 아마 토지 구매를 해보신 분들은 과정에서 많이 엉켜있는 거를 보실 텐데요. 이게 왜 엉켜있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즈멘트, 부동산 부속 지역권이라는 거가 이 타이틀 인슈런스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포함이 되어 있냐면 이런 내용은 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타이틀 인슈런스를 자세히 보시면 너의 토지 부속권들은 A, B, C, D, E와 같다. 이 내용들은 내가 이와 같이 공개를 하니 니네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나는 보험회사에서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으세요. 그래서 많은 변호사들이 사실 실사 과정에서 하는 업무 중 하나가 이 토지 부속권들의 내용을 보고 이 부분을 알려주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험을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한 수정을 해나가는 과정 업무를 주로 합니다. 그래서 이 타이틀 인슈런스는요 반드시 필요하시고요. 내용을 보실 때 내가 내용을 이해를 못하시면서 타이틀 인슈런스를 구매를 하시는 거는 좋은 생각이 아니세요. 그래서 반드시 내용을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자, 클로징이라는 거는 실체 실거래가 일어나는 날짜예요. 이 클로징 날에 대부분 클로징 스테이먼트를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어떻게 나누는지, 정산이 어떻게 되는지가, 그러니까 그날 실체 계산 내역을 해주시는 게 클로징 스테이먼트고요. foreclosure라는 말이 있으세요. 아, 이 부동산은 foreclosure 과정에서 나온 과정입니다. 나온 자산입니다라는 내용이 나오실 텐데요. 이 나온 부동산이 차압이 되셨다는 거세요. 그래서 차압으로 일을 하시면 되시고요. refinance라는 단어는요, 재용자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그 외에 promissory note, 그래서 부동산 융자 시 발행되는 채무 증서, 이런 내용들을 많이 알고 계시면은 부동산 아마 이해하시기가 훨씬 쉬우실 것 같으세요.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이설 로펌의 이설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